동구가 장애인 일자리 사업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. 올해 동구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전일제가 포함된 일반형과 복지 일자리, 특화형으로 분류돼 동구청과 행정복지센터, 요양병원 등에서 행정도우미와 주차, 발달장애인 이동지원 등 모두 77명이 참여합니다. 동구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에게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해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매년 100여 명 안팎의 장애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.